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가끔 시험에 들게 하시는군요. 오늘은 완전히 자유대련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이 뭔지 맞춰보라 이 말씀이십니까? 아, 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를 첫 소식으로 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아무래도 이제 개정국회법 거부권 행사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권에서 상황을 지금 어떻게 정리할지 이게 뭐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 청와대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해서 이걸 수용하고 대신 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다 퇴진한 사퇴하지는 않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뭐 조금 이 분위기 조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부권 행사했을 때 청와대의 의중, 청와대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대신 이 당 지도부 체제, 특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만은 좀 막겠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제로 이 좀 뭐랄까요, 겉으로 보기엔 청와대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양새를 본인이 좀 진짜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령 그렇게 돼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이후에 사실 대야 관계가 뭐 사실상 뭐 파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감수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요. 어쨌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뭐 입장을 정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뭐 거부권이 오면 재의결 절차 반드시 밟아서 어쨌든 자신의 진퇴를 거기에 걸고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 라는 것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 상황까지도 아직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아직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이 김무성 대표의 좀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하고도 척지지 않으면서 또 자기 이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하는 이거에 좀 종속 변수 비슷하게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역할과 기능이 좀 축소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당의 분위기는 뭐 대체로 그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는 쪽으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 근데 정의와 의장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한판 전운도 불사하겠다, 나는 국회법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여당 입장과 관련 없이 상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의결 상정? 일단 정의와 의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는, 겉으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여당이 재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 정의와 의장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무의미하죠. 이게 어쨌든 과반이 출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거부를 해버리면
그렇죠. 개의 정족수도 안 된다. 그렇죠. 재의결 정족수 자체가 예.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무리수를 둬서, 예. 그러니까 다소간에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무리수를 둬서 설령 추진한다고 해도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현 시점에서 보면 가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야 뭐 자기 직을 걸고 그냥 퇴하면 되겠지만 정의학 국회의장은 사실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학 의장이 그러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돼서 오면 사실은 여야 협상의 이 결과를 본인이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물러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청와대 셉니다. 세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씩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 번씩 이렇게 상기가 되면 아 진짜 이렇게 마치 놓쳤던 거를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이 채 안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지금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그랬죠. 이번 메르스 파문도 그렇죠. 예. 사실은 정부와 국가의 기능 이런 것들이 정말 야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냐라는 뭐 생각을 가질 정도고 거기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임기 말 거의 무슨 뭐 내임적 상황처럼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채 돌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 국민적인 평가와 판단이 어떠냐는 무관하게 예. 여권 내에서 이 정치권 내에서는 여전히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고 여권 내부의 권력의 예. 구심력이 여전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가끔은 무슨 뭐 너무 이렇게 정치적 비중도 떨어지고 막 지탄을 받고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양 기자 저 주말에 그 북한산 같은 데 무슨 구기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들 다니는 코스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산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무슨 말 하는 게 제일 듣기 싫고 막 멘붕을 주변 쓰러지는 말인 줄 아세요? 글쎄요. 막 내려온 사람한테 당신 다시 한번 갔다 오시오 이 말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 임기 반환점도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지껏 네. 겪은 일을 앞으로 또 한번 겪어라. 에? 그거죠?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런 셈이죠. 저기요. 혹시 네네. 후다닥, 아무튼 닥자 들어가는 거가 요즘 뭘 뜻하는지 대충은 아시죠? 예, 예. 예. 후다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나의 사이다, 양정대 기자님. 설마 뭐, 친구나 동생 아니실 거고. 어느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이거 저 청와대 출입기자나 사회부 또는 뭐 강화나 인천 주재기자한테 한번 슬쩍 확인 좀 해봐 주실래요? 아시다시피 이강윤의 오늘의 독자 취재 인력이 없어서 참 이럴 때 안타까운데 어제 그 대통령이 물대포 저 논에다가 발사한 건 아시죠? 왜요? 아니요 물대포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아니 그 광화문에서도 똑같은 소방호스로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각도도 완전히 직사포든데 그런데 사진 찍고 다 일행이 떠났는데 어제 뭐 동원된 살수차가 뭐 경찰 뭐 소방서에서 일곱 대인가 왔다는데 물을 예. 다 안 뿌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안 뿌렸다고? 그러니까 카메라 나서 철수 이 철수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렸다고 하니까 예. 뭐 그동안에 다 뿌렸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몽구라는 예. 그 언론인이 매치에서. 올린 사진에 보면 예. 실제로 이제 지나간 다음에 간 다음에 예. 그 논바닥에 물이 없는 그 사진이 뭐 이미 공개는 됐더라고요. 예예. 예. 그러면 뭐하러 그 기름 써가면서 물을 잔뜩 싣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거 촬영 거리만을 위한 쇼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야, 이거 정말. 여기저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예. 예. 좀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가는 것 전혀 사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돼서 예. 시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이 민생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가 좀 참모진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게 뭐 청와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몫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역시 국회 반장다우십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또. 아니.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셨군요. 아니, 뭐, 금을 다 뿌린들 가뭄이 해소된 건 아니겠지만, 기왕에 네네. 출동을 했으면, 그리고 물을 가득 싣고 갔으면, 그거라도 그렇죠. 보내다가 대구 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사진 다 찍었다고 철수라니. 이왕이면 대통령이, 그니까, 그, 대통령도 그렇고, 예.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니까 그 어린 모에다가 뭐 나중에 확인해보니 뭐가 뽑히지는 않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떠내려가지는 않았답니다, 예. 예. 그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물 뿌릴 게 아니고, 예.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현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효과나 또 국민들한테 민생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 만큼 굳이 그 물까지 물차까지 동원해서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참모진에서 좀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을 예. 이번에 비판을 아, 또 대도하는 기사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석이 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런 비판들을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준비하면 저는 대통령 민생 현장에 한 번씩 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내가 관리하고 있다 우리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쇠귀의 경리끼라는 말이 있는데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또는 철학이나 가치관에 문제가 있으면. 비판의 말도 비난으로 듣거나 듣고 나서 토라지거나 뾰축되거나 그럴 겁니다. 그나저나 거기에 캡사이신은 안 들었었겠죠? 어제 설마요? 어제 뿌린 거예요. 아니, 난 그게 직사포가 보니까 너무 물대포가 생각이 나서. 유시민, 아니 아 갑자기 새정치 원내대표가 누구죠? 아 유승민. 유승민 대표가 갈수록 입지가 좁혀들긴 하는데 네네. 정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입지가 줄어들다가 존재감 없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그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 정치권 그리고 뭐 일부 지식인층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처럼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뭐 분들은 네. 이 정치인 유승민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괜찮은 정치인일 수 있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국회법도 뭐 제가 한번 그 비슷한 표현을 쓰긴 했었는데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벼락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옳은 걸 해서 예. 결국 청와대가 몽니를 부려서 직을 사퇴하는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혹은 뭐 언론들이 일부 해석은 했을 수 있을지언정 네. 그게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상황이 되기 어렵다는 거를 네.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물러나는 건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정책 잠재력 이런 것들이 그냥 사그라드는 그렇죠.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때문에 네. 아, 이번 한 번은 그냥 굽히고 조금 훈달을 도모하자 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내년 총선 어쨌든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그 차이는 이 수도권 선거에서 사실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 의견을 수용을 하면서도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윤상현, 김재원, 두 친박계 핵심 의원을 포함해서 네. 이 재선 의원 10여 명과 이 저녁 먹으면서 이 거부권을 수용을 해서 재의결 절차는 밟지 않되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게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다독이면서 친박계 핵심들에게 유승민 대표가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분위기 그렇죠. 조성을 해달라라고 예, 예. 자신이 꾸고 있는 꿈에 유 대표가 같이 가는 게 어쨌거나 득이 될 터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유 대표하고 청와대가 정면 충돌해서는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김무성 네. 대표 흰머리 많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직 성급한 말씀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이처럼 메르스 사태 터지면서 이 국민적인 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당 원내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사실상 쫓아내면서 네.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뭐 알턴이 뽑는 김에 그냥 확 뽑아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 정치적인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꽤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차제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바대로 거부권 가서 재의결 절차는 밟지 않고 상황을 그냥 유야무야 정리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청와대도 사실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예. 예. 아무튼 어차피 그 상황이 되면 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이 노력을 발휘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컨트롤이 가능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잘 들었고요. 그 전두환 국보위 의장으로부터 청와대 안 금고에 있던 현금 6억 원을 대통령 영예로서 받았던 그 박근혜 현 대통령 네. 그거 뭐 사회 환원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할지 잘 취재 안 되죠? 뭐 청와대 사람들 몇 사람 물어봤는데 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건 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뭐 잡아먹고 오리발 그거네요. 네, 뭐 녹화 영상도 다 있는데 제가 정중하게 취재 요청을 했는데 취재 불가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 숙제는 면제해드리지만 앞으로 2년 5개월 동안 계속 취재는 해주십시오. 퇴임 날 물어보시든가. 네네. 예, 잘 들었고요. 새 한 주도 잘 부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